자, 5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질에 따라서,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녹는 양이 어떻게 되는지 밑에 준비물이 있습니다만은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 이 세 가지가 한번 물에 녹여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녹는 양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과서 80에서 81쪽 실험 관찰책 40 쪽입니다. 준비물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물, 비커, 눈금 실린더, 그 다음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 뭐 집에 그저 다 있죠.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는 집에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비커가 없으니까 유리컵에 한번 같이 녹여보면 되겠습니다. 실험은 이건 충분히 같이 해볼 수 있는 실험입니다. 자, 보시면 온도야, 와, 양이 같은 물. 온도와 양이 같아야 돼요. 또 따뜻한 물, 와, 차운 물, 뭐 양이 많은 거 적은 거 하면 그거 비교할 수 없죠. 그게 이제 바로 변인 통제인데 이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같은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넣었을 때 용질마다 용해되는 양을 비교해서 그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경험이나 물 바탕으로 예상 한번 보겠습니다. 물에 서로 다른 물질을 넣었을 때 용해되는 양이 서로 달랐던 경험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딱 물이 당장 떠오르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실제 뭐 설탕과 소금을 놔두고 과학 실험 시간이 아닌데 설탕 소금 넣고 어느 게 빨리 넣나 해서 해보는 경우는 잘 없죠. 필요할 때 설탕 물이 필요할 때와 소금 물이 필요할 때 다르니까. 잘 비교해보는 그런 경험은 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하면은 여름에 아이스티 정도? 아이스티를 물에 녹인다. 그래서 이런 경험은 참 하기 쉽지 않을 텐데 혹시 있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쌤도 얼핏 떠오르는 그런 경험은 잘 없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교과서 그림입니다. 같은 양의 물에 온도도 같아야 됩니다. 같은 양의 설탕과 소금을 각각 넣었는데 설탕은 다 용해되어 있는데 소금은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뭐 소금이 녹기 싫어서 설탕이 잘 녹아서 왜 그럴까요? 바로 뭐 소금과 설탕의 물질이 다르잖아요. 소금과 설탕은 성질이 다릅니다. 물질이 다른 물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아까 얘기했죠.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가 용해된 양은 각각 어떨까? 실험 관찰책 40쪽 1번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뭐 세 가지겠죠. 뭐 그게 많지 않습니다. 다 똑같을 것이다. 그다 같은 가루 물질이니 안 비슷하다겠나? 아니다, 다른 물질이니까 양이 다르겠지. 다른 용질은 용질마다 용해되는 게 다를 거다. 이게 두 가지네. 어떤 거는 비슷하고 어떤 건 또 다를 것이고. 여기서는 설탕, 소금은 같고 베이킹소다만 다를까요? 하여튼 크게 비슷할 거냐 다를 거냐 정도의 예상입니다. 이건 예상이니까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여러분 각자 마음대로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눈금 실린더로 비커에 세개의 물을 각각 50ml인데 여러분은 컵에 그냥 컵 비슷하게 높이만 같이 컵 3개의 물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실험을 할때 각게 해야 될 어떤 실험을 할 때는 각게 해야 될 조건과 다르게 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왜? 다 각게 하고 다르게 하는 건 하나만 합니다. 그래야 요것 때문에 실험 요것 때문에 요런 일이 생기는구나 해서 변인 통제, 변화하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찾고 싶은 그 원인만 다르게 해줘야 돼요. 다 다르게 해보면 뭐 때문에 결과가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험에서는 바로 물질, 용질의 종류만 다르면 됩니다. 설탕, 소금, 베이킹소다 이렇게 다르면 되고 갖게 될 것은 뭐죠? 물의 온도와 양, 젖는 속도 뭐 이런 게 다 같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 온도와 물이 그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양이 같아야 돼요.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각각
이제 한 숟갈씩 넣어보세요. 한 숟갈은 많이 넣지 말고, 그렇다고 뭐 밥 숟갈로 크게 잔뜩 넣지 말고, 티스푼으로 한 숟갈씩 넣어보세요. 한번 동영상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비커 3개에 물을 각각 50ml씩 넣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컵에 같은 높이로 물 넣으면 되겠습니다. 닭 비커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각각 한 숟가락씩 넣고 유리막대로 저은 뒤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자, 약수가리니까 옆집에 있는 티스푼을 차숟갈로 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실험 요까지입니다. 저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보통 한 숟갈 넣으면 다 녹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각각 한 숟갈 더 넣어 봅시다. 한 숟갈 넣으면 다 녹을 겁니다. 물 그쪽 넣으면은. 이킹소다를 각각 한 숟가락씩 더 넣으면서 유리막대로 저어 용해되는 양을 비교해 봅시다. 이런 실험했는 걸 동영상 꾸며놨으니까 그걸 뭐 여러분도 해보면 되겠습니다. 남는 놈 빼고 다 남는 바닥에 까란 게 있으면 빼버리고 다시 또 안 까란 것만 두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이 일곱 숟가락 여덟 숟가락 까라니까 소금이 남네요. 베이킹소다는 벌써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를 한 숟가락씩 더 넣으면서 한 숟가락 더 넣고 녹이고 한 숟가락 더 넣고 녹이면서 바닥에 가라앉는 물질이 있는 것을 물질 빼버리세요. 빼고 다 녹는 것만 계속 넣으면 되겠습니다. 저 용질이 다 용해되면 공표. 용질이 다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남으면 시험을 해봅시다. 실험 관찰책 40쪽 2번입니다. 자, 물의 학교 온도와 있으면 양이 과학실에서 같을 직접 실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용해되는 양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집에서 해봐도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면서 바닥에 남는 게 있으면 빼고 계속 안 남는 것만 해보세요. 설탕은 8숟가락까지 넣어도 남는 게 없네요. 여러분. 베이킹소다는 뭐 2숟가락 넣어도 남다가 대숟가락 넣으니까 거의 더 녹질 않네요. 자, 봅시다. 한 숟가락은 다 녹았어요. 2숟가락 넣어가니까 베이킹소다 벌써 안 녹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가라앉았죠. 그리고 3숟가락에서 7숟가락까지는 소금, 설탕이 다 녹았습니다. 그 다음 8숟가락 때문에 소금은 안 녹고 설탕은 녹았습니다. 이 결과는 물의 온도나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나는 집에서 하니까 안 이렇던데 그럼 당연히 조건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물의 양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여러 가지 용질을 넣었을 때 각 용질이 용해되는 양은 어때요? 소금, 설탕, 베이킹소다 녹는 양이 어떻습니까? 실험 관찰에서 3번에, 40쪽 3번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바로, 뭐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용질마다 물에 되는 용질에 따라서 물에 용해되는 양이 다 다릅니다. 자, 여기서 자, 한번 봅시다. 온도가 같은 물 100ml에, 아까는 50ml인데, 100ml라면 어떻게 될까요? 녹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50ml보다 100ml 더 많이 녹겠죠. 그러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녹겠지만 용질이 용해되는 많이 용해되는 순서, 여기서 순서라는 것은 용해되는 양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50ml 같이 설탕, 소금, 베이킹소다로 순으로 많이 용해될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 실험을 안 해봐도 충분히 하나만 해보세요. 물을 양을 배로 해서 한번 녹여보세요. 그 설탕으로 하지 말고 베이킹소다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빨리 결과가 볼 수 있으니까. 설탕하면은, 선생님 실험한 걸로 봐서는 50ml는 8숟갈 넣어야 되는데, 100ml는 16숟갈 넣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양을 많이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럼 베이킹소다 하면 2숟갈 넣고 4숟갈 넣으면 딱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용질마다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용해되는 양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온도와 양이 같은 자꾸 나오죠. 왜? 이건 같게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질, 다르게 해주는 거죠. 넣었을 때 각 용질이 용해되는 양은 어때요? 자, 용질마다 양이 서로 다릅니다. 설탕, 우리가 실험한 건 설탕, 소금, 베이킹소다 다 양이 달라요. 달랐죠. 그 다음, 이걸 100ml에 넣으면 어떻게 될지. 아까 봤죠. 더 50ml보다는 더 많이 녹습니다. 용해됩니다. 그러나 용해되는 양의 순서는 다 같을 겁니다. 그 설탕이 가장 많이 용해되고 100ml에도 뭐 200ml, 500ml나 20ml에도 설탕이 가장 많이 용해되고 소금, 베이킹소다 순으로 용해되는 양은 순서가 그렇게 정리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좀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은 온도와 양의 물에서 용해되는 양은 용질마다 다 다릅니다. 용질마다 용해되는 양은 서로 다릅니다. 자, 다음은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용질 가와 나를 넣은 후 관찰한 결과입니다. 한 수건을 넣었을 때 다 녹았는데 세 수건을 넣으니까 가는 덜 녹았어요. 그럼 어느 게 더 잘 녹습니까? 나가 잘 녹죠. 이때 물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다시 녹이면 어느 게 더 많이 용해될까요? 어느 용질이? 바로 나죠. 왜? 당연히 이게 많이 녹고 잘 다 녹았다는 거, 세 수건이 녹았다는 것, 이게 잘 녹는다는 소리죠. 다음,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참 온도와 양이 같은 물 많이 나온다, 그죠? 꼭 같이 해야죠. 이게 다르면은 실험한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과 분말주스를 같은 양으로 넣고 저었더니,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해석 잘한 사람, 빠르게 한 사람 찾아보세요. 자, 소금은 남았고 분말주스는 다 용해됐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분말주스가 더 잘 녹네요. 분말주스의 알갱이가 크기가 소금보다 커? 알 수 없죠. 이건 소금 알갱이야 크죠. 누가 안 봐도. 물의 온도 양이 같을 때 물질마다 용해되는 양이 달라. 이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죠. 자, 분명히 또 이야기합니다. 온도와 양이 같아야 됩니다. 물은 같은 양은 같은 온도의 물에 넣는 용질, 물질만 달라야 돼. 그러면 녹는 양은 다 다릅니다.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소금이 분말주스 더 많이 녹는다. 아니죠. 분말주스가 더 많이 녹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현진이가 바로 해석했네요. 다음은 또 똑같은 소리입니다. 같은 온도와 물, 100ml 때 세 가지 용질을 넣어봤습니다. 표입니다. 이 표는 우리 실험했을 때는 50ml인데 뭐 이거는 이러면서 선생님이 문제 내기 위해서 했는 거니까 이거는 뭐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뭐 크게 생각해. 오히려 숟가락을 좀 크게 했어도 되고 같은 물을 이거는 같으면 200ml 때 넣었을 때 가장 적게 되는 용질 뭐죠? 뭘까요? 가장 적게 돼요. 당연히 100ml 때 적게 넣은 놈이 200ml 때도 가장 적게 넣겠죠, 뭡니까? 베이킹소다죠. 자, 다음 시간에는 물의 온도에 따라서, 아까 자꾸 얘기했죠. 온도와 양이 같아야 되는데, 이 말은 온도에 따라서 녹는 양이 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